네, 세나2에 새로운 장신구가 추가됐습니다. 이름은 연희의 목걸이고요. 목걸이의 능력은 광역 스킬 피해량 증가하고 방어 무시 효율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공격 시 원형범인 모든 대상에게 데미지를 나누어서 공격력 피해를 주는 이런 목걸이가 추가가 됐는데 딱 보기만 해도 딜적으로 엄청 세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 야차에이스 야차가 껴서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자 우선 목걸이에 뭐 이펙트 뭐 데미지 뭐이 정도를 좀 보러 한번 가볼게요. 프론타 치면 이렇게 보란색 번개 같은 게 나오면서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10초에 한 번씩 들어가고. 자, 뭔가 기모 왔다가 탁 때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지금 뭐 40만 이렇게 나왔죠. 이거 데미지를 나누어서 입거든요. 상대가 많을수록. 한 명이면은 한 명한테 뭐 몰빵으로 다 들어가는 거겠죠. 데미지가. 이런 식으로. 사슬 떨어지는 거는 카일 반지고. 이런 이펙트들이 있긴 합니다. 데미지 한번 더 볼까요? 뻥 이런 식으로 와 엄청 많이 뜨는 모습. 뭐 스킬이랑 비교해도 데미지는 굉장히 또 준수한 편입니다. 스킬 써도 이게 나가기도 하고요. 공격시니까. 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써보죠. 당연히 써볼 곳은 결투장입니다. 현재 구간은 레전드 2구간이고 덱은 신화 아일린, 테오, 콜트, 야차 에이스 덱이고. 장비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 속공진영 2에 패스는 에이스패, 30에 0초죠. 마스터에도 볼게요. 오, 대우분 올리고, 오, 70으로 또 내리기도 하고요. 약간 올리고 내리고 약간 밸런스를 잡은 그런 느낌인데,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석은 만능형 쪽에는 성력, 역병, 재생. 그리고 공격형, 야차 쪽에는 성력이나 재생이 좋아 보이거든요. 루디 목걸이 뺐기 때문에 생존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다음 사수형은 기만, 성력, 재생. 마지막 아일리는 성력, 역병, 재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투장 보죠. 상대는 전열, 에이스, 우리는 후열. 데미지가 엄청 세게 나오긴 하거든요. 뭐 딜량만 봐도 엄청 세게 들어가던데. 자, 오, 자 콜트 한번 잡았고 벌써 시작부터 궁까지 그냥 모든 공격 자체가 네 엄청 세거든요 에이스가. 근데 효과를 또 많이 받습니다. 와 콜트 잡았고 태우궁. 콜트 부활했네. 자, 아이린 때문인데. 구간이 너무 좀 빡세다 보니까, 쉽지 않은 싸움이긴 합니다. 자, 야차 부활. 콜트 진짜 마무리했고. 상대 야차 이제 분노 6시. 자, 이거 막아야 되거든요. 오, 콜트. 궁 쓰면서 태워 잡아주고. 자, 야차는 죽었고. 근데 상대가 에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루딘, 우리 에이스가 루딘 목걸이 꼈을 때큰 의미는 없거든요. 방어력 증가 말고는 피는 거의 안 돼서. 그래도 뭔가 조금 빨리 죽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사용하다 보면은. 자, 콜트 캐리해줘야 됩니다. 1대1. 와, 되게 진짜 많이 들어가네. 요. 자, 한판 더. 오, 자, 이번에도 미러전인데 자리만 다릅니다. 상대 전열 에이스 1번 자리. 와, 데미지 줄입니다. 바로 패스킬 뺐고. 태우궁. 자, 일단 한번 잡은 건 너무 좋은데. 자, 콜트를 잡지 못했고요. 분노 상태. 빨리 한번 더 잡고. 아일부터 잡는 게좀 좋긴 하거든요. CC만 안 걸린다면. 부활시키고 막 이러니까. 자, 1 끝냈습니다. 오, 좋아요. 이펙트 보기는 좀 힘들지만, 데미지 뭔가 좀 많이 들어가는 모습이죠. 자, CC. 감정이 너무 심하게 걸렸는데. 와, 콜트 진짜 세네, 상대. 자, 그래도 어림없죠. 오. 아, 여긴 200밖에 안 쓰네요. 허씨. 계속 똑같은 그림일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좋긴 하죠. 자, 묶어두고 때리고 있습니다. 데미지 잘 들어가요. 이쪽에서는 콜트가 해주고. 콜트 후열이다 보니까 에이스가 물어 뜯으면서 벌써 한번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콜트 봐요. 콜트 먼저 끝내면 너무 편하지. 아, 근데 이게 아일린이, 네, 또 살릴 수 있어가지고. 자. 한번더 부활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역시나 살렸습니다.
자, 상태도 잡았고, 우리 아이린도 죽는데. 지금 상황 괜찮네요. 초반에 콜트 뭐두번 잡고, 세번 잡고, 태우까지 잡고, 아이린도 마무리. 에이스 남았는데. 오. 자, 또 콜트. 아, 레인 1렉밖에 없네. 하. 아, 좀 방덱도 좀 있고, 네, 뭐좀 카일도 있고 이럴 줄 알았던데. 자, 상대 후열 아일린이라 볼스 한번 잡았습니다. 또 잡아야죠. 에이스가 아일린을 진짜 잘 잡는데. 자, 감전. 자, 한 대만 툭 쳐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바로 잡았고, 마지막 부활이죠. 상대 패시브 이용 못했습니다. 그렇지, 태우 저때 죽었네. 개꿀. 이러면 좋은 것 같은데. 자, 일단 죽고. 상대 부활 뺐고, 우리도 마찬가지. 자, 콜트. 이건 잡지. 자, 요번에는 야차를 전열로 바꿔봤습니다. 되게 다르게 나오네요. 자, 방덱이 나오는데. 약간 방대. 악세는 동일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2호탈을 녹여야겠죠? 야차가 2호탈만 빨리 잡으면 금방 이길 수 있는데. 못 잡으면 져요. 자, 과연. 근데 루디가 뭐 어마어마하게 데미지를 입고 있네. 콜트가 진짜 센것 같은데. 자, 야차 지금 좋아요. 지금 궁까지 쓰면 다 녹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 태우 궁까지. 안 죽네, 근데. 네. 사실 민망한데. 그렇지. 다시 한번 궁. 루디 한번 잡았고. 태우 궁까지. 위치 좋아요. 야차 잡았는데. 유리한데요? 야,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피를 다 채웁니다. 상대. 다시 궁. 피가 진짜 빨리 차네. 와, 실드에다가 피에다가 뭐 계속 찹니다. 빨리 한번 죽었고, 태우 죽으면 안 돼요. 죽을 거면 빨리 죽고, 네, 아이린 패시브 이용 될 때. 태우 궁 역장. 아, 상대 풀 피우지 중. 이게 마무리를 못 시키면, 결국 질질 끌리면 지거든요? 연이모 꼬리로 좀 이렇게, 좀 학살 안 되나? 자, 다시 한번 궁. 콜트 루디 잡아줘야 돼요. 안 돼. 아, 태우 녹았어요. 아니, 목걸이를 껴도 못 잡네. 뭐야, 이거. 이거 변수인데요. 우와! 조금만 더, 궁. 잡아야지. 그치, 궁. 오, 이거, 에이스 잡았습니다. 뭐야. 못 잡는 말 취소요. 오? 3대3 만들었고. 변수는 패스킬인데, 상대 패스킬 20초. 20초 안에 한 명만 더 잡으면 이깁니다. 2호탈을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아, 좀, 2호탈을 콜트랑 에이스 같이 보면은 금방 잡을 것 같은데, 같이 안 보네. 와, 자, 우리 패스킬 왔고요. 상대 패스킬 썼습니다. 우리도 썼고요. 풀피, 서로 풀피인 상황. 와, 시간 다 쓰네. 자, 데미 조금만 넣죠. 10초 동안 조금만 넣으면 되는데. 아니, 갑자기 왜 감전이 이렇게 많이 걸렸지? 에이스 정신 못 차리고 감전 너무 많이 걸렸고. 아이고. 자, 방대. 상대 야차가 후열, 루디가 중열. 자, 이러면 우리 아일린이 좀 많이 맞을 것 같고. 태우 궁 위치 진짜 환상적인데? 어디로 끌고 가? 아니, 저기서 때리면 되는데. 데미지. 이야, 미쳤습니다. 이번 판은, 뭔데? 맞죠? 이게 맞는데. 2호탑 왜안 죽지? 아니, 2호탑 모임? 뭐야, 뭐 무적이야, 뭐야? 자, 궁. 나머지 분들은 다한 번씩
지금 잡았거든요. 자, 마지막 부활. 이오타 끝냈고, 루디 끝냈고, 오, 좋습니다. 데미지는 확실히 좀 많이 나오긴 하네, 연이 목걸이. 자, 마무리. 오. 자, 이제 막판. 또 방덱인데요. 방덱, 뭐야, 딜러가 에이스가 아니라 콜트. 자, 지금 위치 진짜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데미지 넣어버리죠. 그냥 계속 쭉쭉. 캐스킬 뺏고. 자, 궁한번더 쓰고. 그렇지,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그냥. 그냥 일어나지 못하게 그냥 끝내야 돼요. 루디 한번 잡고, 궁한번 더. 2호타를 잡아야 돼요, 2호타. 다 필요 없고 2호타만 잡으면 이깁니다. 이게 또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상대 피 차요. 그렇죠, 궁. 데미지 보여줘야지, 연이 목걸이 보여줘야지. 그렇지, 루디 잡고. 야, 뭐 2호타 부활인 분노인가? 분노네. 잡았고, 부활 남았음. 자, 근데 상대 아일린이 60이 아니네요. 그럼 루디 살릴 수 없고 유리합니다. 잡은 것 같네요. 오, 웬만하면 잡네. 콜트 남았는데, 뭐 콜트는 뭐 치다 보면 잡겠죠. 네, 여기까지 연이 목걸이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결제장에서 좀 가시적으로 보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뭐 글자도 지우고 좀 이러면은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현재는 확실히 데미지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계정 빌려주신 우리 청얼님 감사합니다. 수고해요. So can we just love?